실제로 집안에 그냥 일반 조명 혹은 자연광을 통해서 보시면 되게 더 고급스러워요. 그쵸. 보시면 이렇게 뭔가 헤어라인 패턴이 있으면서 응? 번쩍번쩍 거리는 게 아니에요. 맞습니다. 은은한 광이니까 네. 10년, 15년 질리지 않게 사용하실 수 있고, 네. 또 저희가 컨투어 디자인이라고 해서 메탈십을 딱딱하게 만들어 놓은 게 아니라 네. 부드럽게 굴려놔서 우리 집안을 부드럽게 감싸는 느낌으로 사용하실 수 있어요. 그러니까 일명 프리미엄, 비싼 냉장고의 느낌이라고 할수 있어요. 그쵸. 에너지 소비 효율 등급까지 예전에 쓰셨던 거 오히려 바꾸시는 게 에너지 절약에 도움이 되실 겁니다. 응? 근데 이 포도원은 진가는 안에 내부를 보시면 더 잘하실 거예요. 자, 한번 열어볼게요. 짠! 가장 눈에 띄는 것이 저 안쪽에 최신 기술력인 메탈 쿨링이 들어있는데요. 네. 이 안쪽에서 시원하게 냉기를 단속해주다 보니까 진짜 웬만해서는 음식이 그렇게 신선할 수가 없어요. 맞습니다. 메탈 쿨링 커버가 전면에 후면에 쫙다 배치가 되어 있으니까 김치통 닿는 부분들을 냉기로 싹 감싸니까 네. 정온 유지력을 높이면서 김치의 아삭한 맛을 지켜드릴 근데 거예요. 앞뒤로 단속한다라는 표현이 딱 맞는 게요. 앞에는 메탈 쿨링 커튼이라고 해서 1분마다 한 번씩 이렇게 냉기 커튼이 쏟아지죠. 그쵸? 냉기 샤워를 하게 됩니다. 그러면 아무래도 앞쪽은 약간 소홀할 수가 있어요. 정말 맞습니다. 자주 열수 있기 때문에. 근데 앞뒤 단속이 철저히 되겠네요. 도어 열 때마다 온도 편차가 가장 심한 곳이 바로 앞부분인데요. 앞부분도 정온 유지력을 지켜드릴 수 있는 냉기 커튼이 쏟아져 나옵니다. 앞뒤로 네. 철통 방어 해드리도록 그 제가 하겠습니다. 손을 여기다 넣으면 아 차가워 이렇게 싶어요. 그러면서도 지금 칸칸마다 보관 잘하실 수 있도록 도와드릴 거고요. 김치통을 내부에 저희가 11개를 챙겨드리니까 네? 김치도 넣으시고 오이소박이도 넣으시고 채소도 넣으시고 잡곡도 넣으실 수 있습니다. 자, 이 공간에는 웰빙존이라는 공간이 있는데요. 네? 요즘은 김치냉장고를 그냥 김장철에만 쓰시는 것이 아니라 사계절 내내 쓰십니다. 생고기 넣기 되게 좋아요. 맞습니다. 생고기와 생선을 따로따로 냄새 섞임 없이 수분감 있게 보관하실 수 있는 웰빙존까지 마련을 해드렸으니까 네. 상칸을 냉장실로도 변환이 가능합니다. 그러니까 양념류라든가 네. 아니면 뭐 생선류라든가 이런 것들 굳이 비싸게 산거 얼리지 마시고요. 이 안에 넣으셔서 잘 보관하시고요. 도어 쪽도 워낙 정리가 잘 되어 있기 때문에 아유, 냉장고에 들어가고 부족한 음료수들 여기다 꽉 채우실 수 있겠네요. 가드 공간도 도어에 저희가 3개씩, 3개씩 마련을 해드렸으니까 냉장실로 변환해도 가드 공간 넉넉히 수납하실 수 있어요. 네, 무슨 아파트를 구경하는 것처럼 정말 잘 설계가 되어 있는 모습, 격벽이 있는 것이 아니라 시원하게 뚫려 있는 모습을 확인하셨습니다.